그렇습니다. 하와이 특례가 도시하면 잘 뜹니다. 이것도 특례하고요. 절차의 특례에서 한 장 넘어가죠. 한 장 반개, 한 장 반상이 아주 시험에 잘 드는 상입니다. 자, 건축허가의 특례다. 여기 참 도시하면 아주 문장 잘 나오는 상이고 중요한 상입니다. 건축허가 받지 않고도 공사를 한다는 경우입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죠. 건축의 허가. 이것을 받아야, 그죠? 이것을 허가를 받아야 공사 착수한다. 원칙에 착수한다.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허가 받지 않고도 공사를 한다. 특례가 딱 나와요. 그 과정에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오른쪽에 큰 박스 밑에 보시면 그 관로 이분상이 관로 이분상. 자, 건축협의에서 착수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그 밑에 그 위에 큰 박스에 건축신고에서 착수한다 해서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협의는 보시면 거기 오른편에 갈로 2번이 있는데 이것은요. 행정청입니다. 국가라든지 지방 등의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에서 행정 목적의 건물이다 해서 공용 건물이에요. 공용. 행정 목적에 필요한 건물들, 뭐 작게는 파출소, 크게는 뭐 시청 등이겠죠. 시청이나 파출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용 목적 건물 지을 때는요, 뭐 허가나 신고 안 합니다. 바로 협의입니다. 협의해서 바로 공사를 한다. 착수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사용 승인도 안 받아요. 바로 그냥 사용 승인 먼저 통보입니다. 통보. 통보만 하고 바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국가 행정을 위한, 공용 행정을 위한 목적 건물 지을 때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그냥 바로 통보하고 쓴다 해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받지 않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필요한 건물 절차만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관로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밑에 큰 박스죠. 이 신고다. 규모 작은 건물 지을 때는요, 바로 신고서만 딱 내고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할수 있고, 이 경우도요, 사용 승인 받고 나서 해당 건물을 맞게 이용을 할수 있다. 갑니다. 그래서 신고한 건물이 무엇이냐 합니다. 신고 규모 작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문자가 쫙 나옵니다.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총 9가지가 이것도 등장을 합니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거 뭡니까? 자산 전문형 교권 주기가 9개인데 이것도 9개입니다. 9가지의 어떤 건축 행위가 있다랍니다. 해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바입니다. 바. 바. 보시면 조문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볼게요. 바연이 관대표는 이제 공업수다에 걸리면 신고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건축이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바닥입니다.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로, 바닥 합계로 85제곱미터 정도의 뭐 정축과 개축과 재축할 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에서 정축합니다. 정축. 정축할 때 정축하는 요 규모가 85 이하 또는요, 보시면 건물 또 처음부터 철거, 철거예요. 이 건물 철거입니다. 철거 다시 지은 것이 역시 85 이하, 85 이하. 또 며칠 되었다. 다시 지은 것이 85 이하입니다. 이것이 요 바닥에 85 정도까지 이하의 정축과 개축과 재축은 신고하면 된다.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면적 합계로 100제곱미터까지 정도의 모든 건물의 건축이다. 신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대지 안에서 그죠? 뭐 여기 보니까 뭐다 합쳐봐야 이쪽이 뭐한 40, 이쪽이 뭐 40, 이쪽이 뭐10 나왔다. 이같이 대지 내에서 총 합친 것이 이제 100 이하이면 다 그냥 신고하시면 된다. 이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들입니다. 높이입니다. 높이. 이가 높이다. 높이. 높이가 올라갑니다. 3m까지 올라간다. 높이에 정축한다. 할때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바연입니다. 요 정도는 전국대에서 똑같이 신고하면 되는 규모 작은 건축이기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부터 이제 특별한 지역이 나옵니다. 특별한 지역이 나와요. 관농장. 그렇죠? 도시 말고 농촌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도시지역 말고 관농자, 시골 농촌,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보전 지역입니다. 근데 보통 시골 농촌 말을 말한다. 보통 이 말은요, 뭐 개발할 뭐 계획도 없고 위험한 곳도 아닌 보통 시골 농촌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요, 개발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방제 지구라든지 붕괴 위험 지역도 아니다. 보통 그냥 안전한 시골 농촌 말입니다. 이때는 곱하기 2배 정도의 사이즈를 줍니다. 해서 보시면 연면적이 100이죠. 100인데 요 시골 농촌은 연면적 제곱미터로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동시에 3층 미만인 건물에 신축 등 전부 다 신고하면 된다. 요렇게 좀 완화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요 지역을 풀면하고 요러한 정도 미만이면 인커기에 각종 어떤 건축물에 각종 어떤 대수선 할 때는 안 됩니다. 대수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표입니다. 표는요 표준 설계도서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그 네이버라든지 검색하시면 이거 쫙 나오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 설계도서 규모 작은 건물들 설계도서를 발표를 해놨습니다. 이거 첨부해서 이제 공사할 때는 그냥 신고하면 된다. 규모 작은 건물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인데 공장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공업지역 등 공장이 많은 곳입니다. 공업지역 등 공장이 많은 곳인데 공장이 많은 곳에서 좀 작아요. 작다. 그래가지고요. 공업지대 등에서 보시면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층 정도까지 이하인 공장은 작으니까 신고하면 된다. 이 의미가 또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도시마을 농촌마을 읍면 단위에서 농업용 축사나 작물 재배사 짓겠다 할 때 400제곱미터 이하. 또요 농업용 창고를 지을 때 200제곱미터 이하이면 그냥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건물 규모를 묻지 않고 대수선하는 데 정설 해체 말고요 수선하는 대수는 건물 규모 묻지 않고 전부 다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수선해서 하는 대수는 다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행위들은 신고서만 딱 내면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에 걸리면서 여기에 딱 연결되면 신고서입니다. 신고를 딱 냅니다. 신고하죠. 신고를 이제 관할시공이 합니다. 해요. 그럼 신고를 하면요. 예, 신고서 내고 바로 공사하면 안 됩니다. 신고서를 딱 내면 시군구청에서 수리입니다. 수리 여부를 하죠. 수리 해줍니다. 그래서 5일 날입니다. 5일 안에 수리입니다. 수리를 딱 해주면 그 다음에 착수하면 된다. 그래서 수리 받고 나서 이제 착수합니다. 접수했다 해서 바로 수리 여부가 통지가 딱 나오려면 바로 착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내면 5일 날에 수리 여부를 알려준다. 수리했다라고 인정해주면 착수하면 된다. 이 말이 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착수해서 끝나면 사용 승인 받고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랍니다. 자,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잘 뜨는 상이니까 이것도 확인 꼭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큰 5번입니다. 절차의 특례, 절차의 특례입니다. 절차의 특례가 나옵니다. 절차의 특례도 참 중요하죠. 봅니다. 역시입니다. 봅니다. 건축합니다. 건축화. 건축약을 받아야 공사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합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사용 승인 받는다. 합니다. 자, 건축하죠. 건축하는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준다 해서 여섯 개 뭐냐 하면 기속행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요, 어떤 곳이 딱 보니까 이거 중에 일반 상업지역이다. 모텔, 또 나이트클럽 다 용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텔도 되는 곳인데 그 길 맞은편이 딱 보니까 저기 준주거입니다. 준주거지역인데 보니까 아파트가 이미 형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딱 보인다 이죠. 1대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모텔, 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는 곳인데 딱 앞에 보니까 아파트가 딱 보인다. 또 학교가 보인다. 할 때 이것들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록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냐 보니까요. 보시면 거부할 수 있는 건물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바로 앞에 보니까 뭐 주거 환경 또 교육 환경을 보가 필요하다 확인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숙박 위락을 못하게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비록 상업적이지만 아파트가 보이네요. 학교 보입니다. 숙박 모텔 나이트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 등에서 가능한 장소이지만 앞에 있는 주거환경 등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숙박이라는 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쉽지가 않는 것이 모텔이라든지 뭐 나이트가 쉽지 않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제재입니다. 제재가 뭐냐? 그러니까 방제지구나 또는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입니다.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인데 이 장소에서도 건축행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층에 관한 설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지하층을 설치하는데 지하층의 용도가 뭐냐 보니까 거실 용도 또 주거 용도 등으로 쓴다 합니다. 이럴 때는요 비가 크게 오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부할 수가 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입니다. 이거 암기 딱 하세요.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 건물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용 용도가 뭐냐 거실 용도 등이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요 해당 그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거절할 수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번에 1번 나왔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허가 취소 나왔죠. 취소입니다. 여기입니다.
신고죠. 건축신고냐. 건축신고하면요. 건축신고를 하면요. 1년 내에 착수해야 될 업무가 나옵니다. 신고는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요. 1년까지 추가 연장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건축신고하면 1년 안에 공사사업에 착수해야 될 업무가 나온다. 근데 착수를 안 해요. 착수를 안 한다. 착수를 안 합니다. 안 하면요. 이 신고 효력이 다 상실된다랍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는 1년입니다. 1년. 또 필요할 때 1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착수 못하면 신고력 없어진다랍니다. 이쪽입니다. 허입니다. 건축허가죠. 건축허가는요. 착수 허가 보시면 보통 건물은요. 2년 내에 착수입니다.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입니다. 2년인데 요 건물이 공장 건물입니다. 공장 건물은 3년 안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공장은 3년에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해야 돼요. 그런데 착수를 못한다라고 할 때는요. 했던 요 허가를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업무를 딱 비합니다. 그래서 요기한테 착수 못하면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또 필요하면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될 수는 있는데 그 사유가 없는데 불구하고도 이제 착수 안 한다. 그럼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착수. 착수는 했다. 했지만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다. 인정이 딱 되어도 취소를 하여야 한다가 또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허가받고 착수기한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허가받을 때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해야 허가해준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허가받고 착공이냐, 허가받고 착공 전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다시 확보한 요 대지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을 딱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6개월 안에 요 소유권 회복을 못해, 못한다, 못하면 또 취소를 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착수하기 요 사이에 또 소유권을 상실했다. 6개월 전 회복 못한다 하면 또 취소를 해야 된다. 세 가지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공량 3년인데 착수 못하면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시면 3번 상, 이것도 참 잘 뜨죠. 참 잘 뜹니다. 한 번도 참 잘 뜨는 상이 그게 좀 나왔네요. 봅니다. 왜냐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거부대상이 아닌다. 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면 전부 다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원칙적인 허가의 업무가 됩니다. 거부대상이 아니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거부대상이 이것이 아니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딴 거 다 요건 갖춰왔다. 요건 갖추고 설계 잘 되어 있다.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잠시만 허가하는 것을요. 연기, 잠시만 잠시 임시로 연기시켜 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부를 때요. 건축허가에 제한을 할 수 있다란 말이 또 나옵니다. 제한입니다. 이건요 임시 연기입니다. 임시 연기. 자, 잠시만 좀 맺는 뒤에 허가라고 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있습니다. 일단요, 이 제한기한 임시입니다. 임시. 그래서 이건요, 2년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원칙인데 필요할 때 한 번, 1년까지 또 추가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봤을 1년입니다. 누가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는 못하지만 제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다음에 특강도지사가 또 보시면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겁니다.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는요, 제한은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국토장관은요,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다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특강도지사는 그들 관할구역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허가 등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가 뭐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첫 번째입니다. 사유가 어떤 국토의 어떤 관리가 필요할 때 제한을 다 할 수가 있다라면 참 애매합니다. 그죠? 특히 두 번째 다른 부수의 장관들 다른 주무부 장관 다른 부수의 장관들의 제한 요청을 받으면 심사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 장관들은요 직접 저들이 제안을 할 수는 없어요. 또 시도한테 요청도 못합니다. 장관은 장관끼리만 이렇게 요청해서 국토장관이 심사해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있습니다. 특강도지사는 말입니다. 제안할 때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계획상 필요할 때 제안을 할 수 있다. 계획이 딱 뜹니다.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계획입니다. 그러면 요 특강도지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원래 제안할 때는요, 제안되는 사유들은 상세하게 제안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줘요. 통지를 딱 해주면 제안받는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외부에 공고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요. 또 있습니다. 특강 도지사가 제안하면요. 제안 사실요. 이유불문입니다. 이유불문. 이유불문 즉시. 즉시입니다. 즉시 제안했다는 이 사실을요. 즉시입니다. 즉시. 요 즉시 보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후토 장관이 당신들 제안 과도하다 해서 해제할 것을 명령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상황 시험 잘 듣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까지 해서 시험이 한 문제 두 문제 꼭 시험이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꼭 시험이 나올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면서 앞에 지었던 허가의 특례와 절차 특례에서 건축 신고, 건축 협의, 건축 허가 거부, 취소, 제한 요 5개 상황은 반드시 한 개 이상 꼭 시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6번 문제 222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허가의 거부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있네요. 6번 문제 222페이지입니다. 1번 위락과 숙박에 대해서는요.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자연환경 수질이 아니죠. 교육과 주거환경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에서 1번 했습니다. 위락과 숙박의 거부는요.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입니다. 그래서 수질환경 등 보호가 아닙니다. 1번 목적이 X네요. 그래서 X가 되었고요. 2번입니다. 중부 장관, 다른 곳의 장관들은요. 필요할 때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지가 제안 못합니다. 다른 곳의 장관들은 항상 국토장관한테 허가 제안을 요청만 하지 지가 직접 제안을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X네요. 보시고요. 3번입니다. 특강 도지사는 지역계획 등 발전상 필요할 때 시군구청장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맞고 제안하면 즉시 그 제안 내용을 국장한테 보고한다. 예, 다 맞습니다. 한 번만 해요. 오른편 4번입니다. 제한기한 2년 플러스 1년이죠. 4번, 5번 둘 다 X가 된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허가 제한이다. 틀려서 무엇이냐. 국방부 장관은요. 국방상 필요할 때 국토장관한테 제안을 요청하면 국토장관이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맞죠. 맞습니다. 2번 교육감들은요. 요청을 못합니다. 장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죠. 교육감들은요. 요청을 못해요. 교육부 장관이 국장한테 제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X입니다. X. 3번입니다. 특별시는 필요할 때 지역계획상 필요할 때 구청장관을 제안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 되겠죠. 제안할 때 2년 플러스 1년이다. 4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도지사가 제안했을 때 국토장관은요 그 보고받은 내용 검토해서 이제 과도하다 싶으면 그 해제를 명령을 또 할 수 있다 해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8번 문제를 봅니다. 8번 문제 8번에 1번 질문 저 뒤 가면 나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요 2년 안에 착수가 아니고 건축의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못하면 효력상실된다. 그래서 건축의 심의가 치면 2년 내에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못하면 이제 효력상실된다. 그래서 허가 신청입니다. 1번 질문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2번입니다. 허가 받으면 2년이죠. 2년 내에 착수한다. 공장 3년에서 착수해야 된다. 또 필요할 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다 맞는 말이죠. 2년 빨아서 1년이죠. 그래서 공장은 또 3년입니다. 3년. 자, 4번입니다. 허가 받은 데가 있는데 착수를 하지 않는다. 일단 취소를 할 수 있다. X죠. 취소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이죠. 그래서 착수 못하면 취소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업무상입니다. 그래서 3번 되면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입니다. 방제지구에서 건축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등일 때 거부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5번에 국가는 지방 행정청이 건축할 때는요. 미리 협의를 한다. 협의한다. 그래서 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죠. 그래서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십시오. 다음입니다. 9번입니다. 9번.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 착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갚게 585 이내에 정계 재축에서 정축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연면적합계 100 이하의 건물의 건축이다. 이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높이 3m에 정축한다. 이것도 맞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수순할 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동시에 3층 미만인 대수순이죠. 그래서 4번 질문이 했습니다.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동시에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순일 때 신고한다. 그래서 이거나가 아니고 또 이하도 아니고 미만이고 미만인 대수순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또 5번입니다. 자, 공장을 짓는 시간이 근데 산업유통 공장을 짓는 곳이다 할 때는요 여기서 2층 이하이면서 500m 이하 공장에 건축한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사항에 포함되면서 공장이 많아질 곳에서 이런 것은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다 보면 되겠습니다. 월표는 10번입니다. 10번 보세요. 10번 가시면 이건 그 뒤에 또 설명한 사항이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기타 상대 조금 이제 어려운 상대인데요. 시험에는 거의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봅니다. 몇 개는 보세요. 일단은요, 왼쪽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뭐 216페이지 6번 상은요. 큰 뭐 볼 상은 사실 아닙니다. 6번은 이겁니다. 6번은 이거예요. 6번은 보시면 착수입니다. 착수. 착수했다. 착수했어요. 착수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보니까요. 어떤 변경사항이 또 발생이 딱 되더랍니다. 그러면요. 이 변경사항이 변경된 행위입니다. 변경된 사항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다시 변경허가 신청과 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 바뀐 이행 하기 전에 변경허가 신청과 신고해야 된다. 이것만 뭐 아시고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일괄신고 사실 필요 없거든요. 어떤 아주 경미한 상, 아주 경미한 상들은요. 그때마다 신고하지 않고 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 중간에 이런 있었다라고 일괄적 신고하는 사항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1, 10분의 1, 10분의 1, 50 대수선 이만 답니다. 그래서 뭐 높이가 1m, 위치가 1m, 전체 높이에서 10분의 1, 전체 면적에서 10분의 1, 또 50 정도까지 이하의 바닥 면적, 그다음에 대수선 한번 했다. 이 사실은 나중에 공사 끝나고 일괄적 신고하면 된다. 일괄신고상이 그래서 일괄신고상이 그냥 1 10분의 1 10분의 1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뭐 10도 뭐 5 이거 아니에요? 1 10분의 1 10분의 1 정도 뭐가 바뀌었다 하면 나중에 모아서 신고하면 된다. 중간 신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돼요. 그래서 통과하십시오. 별로 없는 상입니다. 그리고 7번 상이 중요해요. 7번 상도 중요하죠. 7번 상 중요합니다. 사용승인.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받습니다. 7번 상 아셔야 돼요.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고 건물을 이용한다. 이것이 나옵니다. 나와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요.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해가지고요. 시군구청이나 허가권자들한테 사용검사 비슷한 사용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청하죠. 신청하면요. 주택사용검사는 15일입니다. 이건요. 7일 안에 마리검사에서 승인서를 딱 교부해주면 승인서를 딱 받으면 이것을 교부를 해주면 그때 가서야 해당 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요이. 그런데 요 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요.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신청을 딱 했는데 7일 딱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금을 쓰면 됩니다.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건물 쓰면 됩니다. 그 말이 오른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오른편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니언 보시면 신청 7년에 검사되었는데 승인서가 안 나온다. 합니다. 말이 없어. 그러면 쓰면 됩니다. 이것이 보시면 니언편에 있습니다. 원래 승인서 받아야 쓴다. 원칙인데 아무런 말이 없다. 쓰면 됩니다. 되어 또 있습니다. 전체가 다 완성이 안 되어도요. 요쪽만 서자 해가지고요.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전체 승인 안 받아도 이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분만 먼저 쓸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천 잠실 롯데월드요. 공사 막 할 때 밑에 장사했습니다. 해서 같이 특정만 임시로 서자 승인 받으면 그 부분만 먼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건요, 승인기한이 2년까지만 이렇게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주 큰 공사이면 연장될 수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각기 뭐 조건 달고 조건부로도 뭐 승인도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 연식의 사항입니다. 또 살짝 이제 체크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편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7일 안에 승인서 교부해준다. 7일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만 딱 알아놓으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기타 사항들이 쭉 나오는데요. 좀 암기할 생각이 많은데 이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사항만 쭉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도 해면 괜히 또 양이 또 많으시니까 좀 제끼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만. 오른편에 보시면 3번과 4번이다. 8번에 기타 절차에서 3번과 4번은 또 아셔야 됩니다. 3번, 4번 사항은 또 아셔야 됩니다. 3번, 4번 뭐냐? 3번과 4번 오른편에 217에 3번과 4번은 아셔야 됩니다. 특히입니다. 3번 딱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갑니다. 감리자는요. 시공자입니다. 시공자한테 당신들 상세 시공도면에 작성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보여요. 이 감리자가요 시공회사한테 상세 시공도면 작성하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요 연면적 합계 5천 이상 되는 건물 되었다. 그래서 연면적 5천 이상 규모 큰 건물 되어 보시면 감리자가 이제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도면 작성해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3번 상에 연면적 합계 5천 이상 큰 건물 되어 감리자는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것만 체크만 잘 해주세요. 하고 또 4번입니다. 4번이 겁니다. 4번은요. 자, 어떤 건축주
건축주 건축주한테 한테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 허가권자가 당신들 공사 현장에 방치를 주죠. 공사 현장에 방치되었을 때 그쪽 측의 안전 보호 조치라든지 미관 개선을 위해서 자 안전 관리 예측금을 좀 예측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건축주한테 당신들 공사할 때 혹시나에 대비해서 안전 관리 예측금 좀 예측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공사비의 1%입니다. 1%인데 요 건물이 있습니다.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요 호란 건물일 때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한테 안전관리 예치금 1% 지켜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체크를 살짝 해두세요. 그래서 3번과 4번에 있는 상에도 그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로 5번 상, 관로 5번 상도 조금 의미가 있는 상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감리자. 를 지정할 지정 대상 건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요 건축주가 건축주입니다. 건축주인이 감리자 정합니다. 건축주인이 감리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의 허가 대상 감리자 지정합니다. 자, 또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 감리자 지정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과 리모델링입니다. 잘 보시면요 규모 작은 건물이죠. 건축 신고 대상은요 감리자 지정을 하지를 않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나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 그렇지 건축 신고 대상 규모 작은 건물은 감리자 지정을 안합니다. 안해요. 그래서 허가가 리모델링이지 신고 대상은 감리자 지정을 안한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지금요 규모 작은 신고 대상은 건축지도 나중에 건축지도원이 공무원 공무원이 한번 시공지도하러 방문감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건축지도 공무원이 시공지도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건축 행위 할 때는요 보시면 건축지도 공무원이 한번 와서 현장 방문 지도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요 신고 대상은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 감리자가 없죠. 감리 보고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규모 작은 거는 감리보고서가 없어요. 규모 클 때는 이것은 감리보고서 첨부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감리보고서가 없어. 감리가 없기 때문에. 감리보고서 첨부 안 합니다. 이렇게. 건축신고도 사용승인 받는데, 예? 보세요. 왼편 점 7번 사용승인 딱 보시면, 사용승인에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증 갔을 거면 딱 보이죠. 건축신고한 건물도 사용승인은 받지만, 이때는요, 감리가 없기 때문에 감리보고서 첨부를 안 한다라는 질문이 살짝 뭐 언급될 수 있습니다. 감리가, 신고는 감리를 하지 않는다. 감리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감리보고서는 이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에는 자 다음 장에 218페이지에 3번 상주 감리 봅니다. 상주 감리 감리합니다. 감리할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필요할 때 수시입니다.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감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방문 감리한다.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공사할 때는 말입니다. 공사할 때 내내 상주한다. 상주해서 감리해야 돼. 상주 감리 대상이 또 있답니다. 규모 큰 건물 지을 때 있습니다. 보통은 필요할 때 수시로 방문 감리하는데 규모 큰 건물 지을 때는 상주해서 감리한다. 계속 옆에 붙어서 감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십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아파트 공사 현장 상주 감리합니다.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건축물 보시면 이것도 상주 감리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바닥이나 바닥 합계 5천 이상 될 때 상주 감리를 한다 합니다. 자 또요 바닥 합계 3천 이상인데 연속 개체 건축가 5개청 이상이면 상주 감리한다. 4개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 현장들 준다중 이용 건물부터 그다음에 바닥 합계 5천부터 또 바닥 합계 3천 빨아서 5개청 이상 건물 때 상주 감리를 하더라. 이 체크를 살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축사 등은 또 제외한다. 그래도 간단한 상이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다음에 감리하죠. 감리할 때는 설계와 시공 이것이 일치하도록 이제 감리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일치입니다. 근데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설계 시공과의 오차 범위가 있다라고 또 하네요. 합니다. 그래서 뭐냐 보니까요. 0.5123%입니다. 0.5가 뭐냐? 거리입니다. 건 1%가 뭐냐? 용입니다. 용 2%가 뭐냐? 이와 비다 랍니다. 3%는요. 깨와 리다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0.5%, 용적률은 1%입니다. 이는
높이와 깊이입니다. 비는 너비입니다. 너비. 깨는요, 두께입니다. 리는 거리입니다. 거리. 해서 0.5, 1, 2, 3. 건용, 2비, 깨리. 해서 각기 요즘 허용되는 오차입니다. 0.5% 건폐율, 용률은 1%. 높이와 깊이와 너비는 2%. 두께와 거리는 3%까지 허용되는 오차입니다. 살짝 체크를 해주세요. 자, 해 두시면서 이제 7번, 밑에 7번 상에 신설되었어요, 신설. 7번 상은 별표 4할차죠. 7번 상은 별표 4할차이세요. 이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7번 상은 중요한 상입니다. 예, 신설되고 또 단법이 한번 살짝 바뀌어서 또 요, 이렇게 확신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다. 어떤 거는요, 안전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입니다. 안전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결과 보고 나서 허가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요 결과를 보고 나서 건축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규모 큰 어떤 거대한 건물이 있다. 이렇게 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건물들은 안전영향평가 실시해서 결과를 보고 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합니다. 크다는 크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일 때 다 이게 포함됩니다. 초고층 건물일 때 아주 클 때 안전영향평가 필요합니다. 결과 보고 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16층 이상이 되면서 동시에 이 건물의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16층 이상 빨아서 연면적 10만 이상 되는 이러한 거대한 건물들은요, 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보고 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과 16층 이상 빨아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물들은 안전영향평가 실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뭡니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 평가결과는 즉시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만 딱 적어가지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상 건물 다 중요합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그 다음에 10만 플러스 이제 10층 이상인 건물이다. 랍니다. 또, 하나의 대지에 건물 두 동 이상이 있으면요, 각각 면적 10만으로 따진다. 분리해서 각각 본다. 합총, 대진의 총면적이 아니고 각각 분리해서 한 동짜리 건물 이 자체가 16층 이상이면서 10만 이상일 단위에서 이제 안전이나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 보고 나서 이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체크만 딱 해놓으시고 결과는 즉시 공개한다.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되는 상이었습니다. 이까지가 기타 건축 절차 상이고요. 자, 이제 가설 건축물도 시험에 아주 잘 뜹니다. 가설 건축물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보기 전에 문제 한번 풀고 나서 보겠습니다. 문제 풀고. 자, 기타 건축에 관한 문제 절차 보고 나서 이제 가설 건물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자, 11번과 12번 가설 건물이니까 잠시 통과하시고요, 13번 빈칸을 채워라 딱 되어 있죠. 13번 문제 금방 봤던 상입니다.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있다. 빈칸을 채워라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법이 한번 바뀌었는데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이죠.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이면서 그 건축물 뒤에 플러스 해가지고 16층 이상도 붙이십시오. 이제 지금 그 뒤에 또 추가되었어요. 건축물 그 뒤에 플러스 해서 16층 이상에서 지금 거기 보시면 이렇게만 딱 나와있죠. 예,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 16층 이상 이거 같이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초고층 10만이었는데 그 뒤에 또 법이 바뀌면서 이것이 추가되었어요.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고층 건축물 뿐 아니고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면서 동시에 16층 이상까지 같이 붙어 놔야 됩니다. 그것도 살짝 옆에서 건축물 플러스해서 16층 이상도 붙여 넣으십시오. 그래야 이제 답이 됩니다. 답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보시고요. 자, 14번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참 이건 머리가 아픈 상인데요. 원래 설계입니다. 설계. 설계할 때 설계. 우리가 허신입니다. 허신이에요. 이거 앞에 보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입니다. 허가 대상, 또 신고 대상 또 있습니다. 리모델 할 때입니다. 허신입니다. 허신이.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또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은요, 설계입니다. 설계. 설계할 때 건축사란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된다. 역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설계할 때 이 예외가 뭐냐 하면요, 본인이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설계 대상에서 건축자 설계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 중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나연 우리가 바연이 관대 표는 공업수다 배웠습니다. 그중에서 바연이 관대 표는 공업수다. 바대업입니다. 그래서 받아갈게 85 이하의 정축과 개축과 재축 또 대수선하는 건물 사이즈가 보니까요, 각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동시에 3층 미만인 대수선 또 읍면 단위에서 농업용 축사 무슨 400 이하 뭐 창고 200 이하 등입니다. 되겠어요. 인데 요거 이제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그래서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요것만 딱 나오거든요. 근데 때 본인 설계인데요. 요때는 바닥에 85 이하가 아니고 85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딱
바뀐다, 바뀌어. 그래서 바대업은요, 그냥 해당 그 농부가 또 해당 건물주인지가 알아서 설계할 수 있다. 바대업. 또 하나 있다. 신은 신. 신은 뭐냐? 신고 대상 가설 건물들은 그냥 알아서 대충대충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대업 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건축사 설계가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대충 설계하면 된다. 라는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문제인데요. 14번이거든요. 그래서 바닥 앞에 85제곱미터 미만의 정해주기. 예, 맞습니다. 또 대수는 연면적 200면 등 맞고요. 그 다음에 5편 4번, 5번, 업과 신. 다 나왔습니다. 예. 주택법의 리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건축사란 전문가가 설계됩니다. 3번 좀 빼고 1, 2, 4, 5번이 바대 없인 바로 그 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급 15번이나 15번의 기타 절차는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일단 공사를 착공할 때 공사기가 신고합니다. 신고해요. 근데 입모세 2번. 자 우리가 이번에 봅니다. 공사 착수할 때 합니다. 착수할 때요. 착수할 때요. 착수할 때 신고합니다. 해요. 신고합니다. 신고. 하는데요. 신고합니다. 그런데요. 착공 신고죠. 착공 신고는요. 착공 신고. 이건 수리입니다. 수리. 이것은 3일 안에 해줍니다. 해줘요. 우리 아까 배웠죠. 건축 신고. 건축 신고. 건축 신고. 건축 신고. 건축 신고입니다. 이 착공 신고 말고요. 건축 신고. 건축 신고. 건축 신고일 때는요.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다. 5일 안에. 그런데요. 착공 신고는 3일 안에 수리해버립니다. 건축 신고는 5일, 착공 신고는 3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이죠. 지금 나오네요. 이번에 착공 신고를 하면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준다. 해서 2번 맞습니다. 건축 신고하면 5일, 공사 착수할 때 하는 착공 신고는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X죠. 상세 시공도면 딱 되면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이죠. 1,000이 아닙니다. 그래서 X입니다. X. 상세 시공도면 딱 되면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3번점은 X입니다. 이거 하고요. 그 밑에도 5번 보시면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일 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입니다. 예측금. 1%입니다. 1%. 그래서 안전관리 예측금 되면 연면적 1,000. 그 다음에 상세 시공도면 하면 연면적 합계 이제 5,000. 요 차이 납니다. 그래서 상세균 도면 5,000. 안내할 예측금 1,000. 그래서 3분과 5분 구분해서 아십시오. 자, 사용승인. 사용승인 통해서 무엇이냐. 16번입니다. 1번.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한 건축물들은요,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신가였죠, 허신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가설 허가 받은 건물 때 사용승인입니다. 가설 축조 신고한 것은요, 사용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허신가 해서 좋아. 가설 허가. 아까 앞에 허신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가설 허가 받은 건물 때만 사용승인 받지, 가설 축조 신고한 것들은 사용승인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도 맞는 편이겠습니다. 자, 3번 X죠. 국가나 지방이 협의해서 착수하면 사용승인 받지 않죠. 통보한다 했죠. 국가나 행정청이 협의해서 착수한 건물들은 통보하고 쓴다지 사용승인 받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질문이 또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표시입니다. 4번에 임시 사용승인 할 때도 2년까지만 이용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연장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또 맞고요. 5번 보시면 5번은 이겁니다. 5번은요. 한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나오면 동별로 사용 승인도 할 수가 있다란 말이 나와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주택도 보면 주택도 동별로 사용 검사하듯이 보통 건물도요. 동별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5번 질문 또 한 번 더 눈여겨보십시오. 동별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별로 사용 검사, 동별로 사용 승인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다. 이렇게 다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그 내용들이고요. 자, 기타 이제 아까 우리 가설 건축물, 가설 건물이 나오죠. 가설 건축물. 요 가설 건축물이 또 처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상입니다. 가설 건축물 해서 보는데요. 자, 이것도 조금 이제 뭐 조금 힘을 가지고 또 봐야 되니까 가설 건축물 뒤에 하이퍼 뒤에 절차가 또 몇 개 더 있는 남의 가설 건축물 이거 하고 이제 우리가 더 건축물의 유지 관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까지 가야 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